한마디였어요. 네. 진짜 백지영 씨 너무 부럽다고.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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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혼식 때문에. 아하. 아. 예. 네. 주로 백지영 씨가 저를 달라붙어요. 그런 게 하래. 네, 네 결혼식 때고 이건 신혼여행 때. 아~ 네, 신혼여행 때 사주신. 어디 갔습니까? 아 라스베가스 갔어요. 작가님. 아름다워요. 네. 아하. 신남 손님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 하니 결혼식 날 네. 신랑 신부 그렇게 펑펑 울었다면서요? 네. 아. 엄청 울었어요. 어허. 이게 이제 정말 어떤 표정으로 울었냐면 약간. 아기처럼. 네. 표정이 이제 어떻게 그 절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왜냐면 주례를 김영 선생님이 보셨어요. 네네. 그 서원 씨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영화가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주례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저는 서건 씨가 그렇게 우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아, 결혼에 몰입해서 운 게 아니고 그 영화에 영화에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게 막 복받쳤나 봐. 벌써 눈물이다. 벌써 눈물이다. 그 어려움을 내가 알거든. 아 그렇겠네요. 내가 알지. 툭툭 건드리는 네. 눈물이나. 툭툭 건드려. 근데 이제 제보입니다. 떠도는 소문이에요. 네네. 네? 네 제보 소문. 제보. 네. 어. 돈으로 꼬셨다는 얘기예요. 네? 돈으로요? 돈으로 꼬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나 능력 있는 여자야. 네. 어? 나하고 가자. 네. 어? 네 앞길을 보장한다. 네. 일단은 뭐, 서원 씨는 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네. 제가 차를 사줬다. 네. 그러니까 제가 서원 씨가 입고 다니는 뭐 모든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걸 제가 다 이제 싹 다 해줬다. 싹 다 사줬다. 네. 근데 그러니까 직접 제보를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네. 정석원 씨가 직접 제보를 해주셨어요. 공동 씨 제보를 했다고? 제가 직접 정석원 씨 톤으로 읽어드릴게요. 아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네네. 사실 우리가 연애 초반에 많이 싸웠잖아. 특히 누가 수입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이 정말 싫었어. 그놈의 똥 자존심 때문에. 연애 초반에 신인이어서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지영 씨한테 선물을 받으면 자존심에 돈을 꿔서라도 사줘야 했어. 한 번은 나한테 비싼 신발 두 켤레를 사준 거 기억하지?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선물 사주면서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사주지 마! 맞아요. 일부러 그런 적도 있었어. 그런 내만 몰랐지? 알고 너무... 계셨어요? 눈치는 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 저는 그때 신발 두 켤레를 해준 이유가 있어요. 한 켤레 해주면 신고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돌아올 신발까지 해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켤레를 사줬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가방을 사줬더라고요. 정말 통장을 다 털어가지고. 서원 씨가 이제 남자가 그러는 거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정성호 씨가요? 네네, 되게 그러는 거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5만 원짜리 선물을 하면 자기는 10만 원짜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만 원짜리 안 받으려고 해요. 아주 멋지네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센 남자네요, 그렇죠? 네, 많이 세요. 그러니까 네. 소문은 사실이 아닌 거죠? 네,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인 것도 많아요. 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는 줄이거든요. 네. 그런 소문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거요? 김제동 씨가 여자를 너무 많이 울려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빵 터지네요. 왜요? 아, 오래전에 들은 얘기지 제일 웃기네요. 뭐라고요? 아니, 왜? 이분이 봐라. 근데 이렇게 웃는 걸 처음 봤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수년 전에 그때 제가 아는 언니들 그 그룹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제동 오빠랑 친하다 그러니까 그 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김제동이 그렇게 나쁜 남자라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금시초문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 주위에만 해도 서너 명이 제동 오빠를 만났다가 제동 오빠한테 차여서 여자들이 식은 전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은 전패. 능력자시네요. 그것도
자기가 아는 애들은 세네 명이 있대요. 세네 명, 그것 때문에 세네 명이. 예. 야, 그만큼. 카사노바. 카사노바. 자. 그런 저...